안녕하세요. 파주중앙도서관 어린이실 사서 선생님이에요. 이제는 날씨도 조금 따뜻해졌는데요. 이번 겨울 어린이실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정말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쉽게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만들 수 있지요.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 편리해졌지만 그로 인해 주변에는 쓰레기들이 가득해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평생을 지구에서 자연, 동식물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도 지구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며 오늘의 책놀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멜라니 월시 작가님이 지으시고 웅진 주니어 출판사에서 나온 고사리손 환경책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간단하대요. 방에 아무도 없다면 불을 끄고 틀어놓은 수도꼭지는 칫솔질을 하는 동안에는 잠가두는 것만으로도 지구는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구를 아끼고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이 책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팝업카드로 만들어 보아요. 그럼 오늘의 책놀이 시작해 볼까요? 먼저 빈 종이에 지구를 그려주거나 알맞은 이미지를 출력해서 색칠해주세요. 그리고 선을 따라 가위로 동그랗게 오려주세요. 이번에는 도화지를 오려서 가로 20cm, 세로 12cm 길이의 종이를 3장 만들어주세요. 종이 양 끝에 풀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게 2cm 정도 접어주세요. 종이가 양쪽이 접힌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제 세 장의 종이를 하나로 길게 이어붙여 주세요. 길게 이어붙인 종이를 지그재그로 접어줍니다. 색칠한 지구를 반으로 오리고 가장 앞면과 뒷면에 풀로 붙여주세요. 지구 밖으로 튀어나온 모서리를 오려 정리해줍니다. 팝업북 안에는 내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네 가지를 적어 꾸며보세요. 지구를 생각하는 나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팝업북이 완성됩니다. 오늘의 책놀이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이 적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나요? 분리수거 잘하기, 물건을 사기 전 지구를 배려하는 물건인지 확인하기, 내 주변 동식물들을 아껴주기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를 더욱 아름답게 가꿔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